시리즈 너무 많아. 아 이거 뭐냐고. 이거 미키. 뭐야 이거. 아니 잠깐만 오빠 잠깐만. 아니 너한테 오빠 하지 말았다. 이거 뭔데. 이건 뭔데.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출발왕사입니다. 출발.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세미가 자기 집에 그 행거를 좀 고쳐달라고 하길래 제가 행거를 고치는 영상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했습니다. 근데 자꾸 가방에서 살림살이가 나옵니다. 그때 여사친 세미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 따라오시죠. 출발. 내가 왔습니다. 아, 내가 왔습니다. 아니 행거를 무슨 뭐 고쳐달라 난리여. 아니 이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장이 무너졌어. 옷이 많아서 옷장이 무너졌어. 지금 옷 얇게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집이니까. 아 집이니까? 일단 우리 시청자 분들 인사 먼저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먹는 거야? 핫팩. 소바빵. 너 먹어. 먹어래? 아니지. 이거 화이트데이 시청자들이 보내줬어. 진짜 수박빵 같은데 지금? 어? 근데 또 수박빵이야 지금? 아니 근데 행거를 뭐 어떻게 썼길래 행거를 고장 오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소바... 내가 혼자 지내잖아 집에. 그리고 이게 해줄 사람이 없고 너 친구도 없고.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면 내가 평생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. 살이고 여러분 잠깐만 여기 뭐하냐 너. 스마트가 아니야 혹시? 너 준비한 거야 지금? 브이로그라고 해서 지금 뭐 이 타이밍에서 머리 박고 빠지자 준비한 거 아니 그게 아니라고. 아 갑자기 슬립스틱을 해. 심영래 선배님이야? 아니. 왜 이래? 이거는 지금 여사친 여캠 집에 그 행거 달아주기 한번 브이로그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거 끙끙 아 이거 뜯는데 끙끙 매고 있냐. 어? 넌 아, 넌 오빠 없으면 어떻게 할 거 아니냐. 출발! 야 저거 응? 얼마나 제가지? 너 저거 상관 얼마 주셨어 행거 저거는? 어? 행거 저거 얼마 주셨어? 20만원. 20만원? 20만원 썼는데 지금 한 1년 썼나? 1년? 2년 정도 썼나? 근데 지금 무너져가지고 아 우리 기회 왔냐 저거. 야 짐이 좀 풀어졌어가지고 짐이 좀 많아가지고 있잖아. 짐이 없어? 아 짐이 좀 있어 지금. 일단 뭐 좀 적어야지 이제. 뭐 이거 어디다 놔둬 잠깐만. 좀 많아야지. 아우 아니 짐 푼다며. 근데 그거 왜 풀어? 짐 풀어야지 지금. 아니 그러니까 짐 푼다며. 짐을 그걸 왜 풀어? 오빠 취소, 밥 먹고 왔어? 취소 취향. 저거 행거 해주면 그때 내가 밥 사줄 건데 왜 지금 숙소를 몇 거네? 아직 밥 안 먹었는데? 양치질 안 하면 좀 텁텁해. 불편해 이게 좀. 혼자 밥 먹었냐 또? 아니 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질 하면 되게 텁텁해. 아니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왜 꺼내는데? 아니 양치질 안 하면 텁텁하다니까. 너 양치질 안 하면 입 되게 텁텁하지? 응. 너 매일 양치질 하지? 응. 나도 텁텁할 거 아니야. 응. 나도 양치질 해야지. 응. 맞잖아. 너 이거 갖다 먹고 주방이야. 아. 그리고 나는 이거 프로폴리스거든. 프로폴리스 왜 쓰는데? 이거 아니면 좀 찝찝해. 난 이것만 써. 이거 이거 좀 먹고 올게. 어차피 이거 좀 많아서 한 달은 쓸 거니까 이거 좀. 아니. 한 달 좀 먹고 올게. 아우 잠깐. 아 뭐 왜 이렇게 찌뿌기 많냐. 아 요정도 있어야 되고 세안제도 있어야 되고 왜 이리 먹냐. 면도기도 있어야 되고 아 숙기 뭐 많다. 이게 뭐야 오빠 다? 왜 안 봤어? 면도기 이게 오빠 가방에 왜 나와? 면도해야 되니까. 아니 그니까 이걸 왜 가져갔냐고 오빠. 아니 털이 잘하니까. 아니 알지 그 면도기가 털 잘할 때 쓰는 거 알지.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고. 털이 잘하니까 써야지.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 집에 가져갔어? 아니 너희 집에서도 털은 잘하잖아. 아 오빠 약간 24시간 내내 면도하는 스타일? 아 24시간 내내 계속? 그럼 그리고 나는 너 아니어도 내 친구 집 가도 난 다른 애랑 면도기 같이 못 써. 난 내 것만 딱 써야 돼. 내 것만 써야 돼. 근데 털이 잘하고 있어 그래서. 그리고 아침에 더 많이 자라했거든. 이게 또 다 필요한 거냐 지금. 나 너희 집 세안제는 너무 못 써. 나 오빠 이렇게 되게 깔끔한 스타일인 줄 몰랐어. 아이 김청결이라고 나 별명이. 김청결이야. 얼마나 청결한데 얼굴 봐봐. 깨끗하지?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.
그건 아니야? 그건 미안. 근데 내가 쓰는 게 좀 더 그 고가 제품인데. 그러니까 난 저가라서 난 저가에 맞는 거야. 난 피부가 저가 아니야. 난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남의 거를 못 써요. 어? 나는 나한테 맞는 것만 써야 돼. 나도 오빠 거 별로 쓰고 싶지 않아? 근데 왜 갖고 왔냐고. 그러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. 너도 내 거 쓰기 싫다면서. 안 쓰고 싶은데 왜 갖고 왔어? 나는 내 거 쓰고 싶을 거 아니야. 그치. 내 거 쓰려고 온 거지. 맞아 아니야? 맞지. 맞잖아. 봐봐. 너 로션 쓰는 거 있지? 이거 남자 전용이거든? 응. 너 이거 쓸 필요 없을 거 아니야. 나도 그래서 나만 쓰는 거야. 그러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 지금. 그리고 나는 자기 전에 무조건 발라야 되거든. 근데 왜? 어? 근데 왜? 자기 전에 발라야 되니까. 그래야지 다음날 피부가 보송보송해질 거 아니야. 너 자기 전에 화장품 바르지? 응. 그거야. 그래서 내가 뽑은 거 아니야. 맞지? 야, 물 마신다 근데. 아, 뭐, 목이 마르다. 아, 뭐라 좀 볼게. 아, 물 마신다. 물 마신다 어디야? 여기. 아, 저쪽이야? 알았어. 나 지금 너무 많다. 아, 잠깐만. 어, 여보세요? 이민호. 어, 너 어디야? 막 형이 막 일산 한번 놀러 왔지, 막. 예, 네, 어. 너 오늘 저녁에 뭐해? 아, 약속 있어? 어, 아, 약속은 못 보는 거지 뭐. 아니 아니 형이 계속 일산에 있을 거니까. 오늘 말고도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뭐 술 한잔 하지 뭐 그래. 아, 계속 있을 거야 이쪽에. 알았어. 끊어. 뭐야? 뭐? 뭐가? 일산에 왜 있어? 어, 그냥 있는데 왜 일산에 왜? 아니 일산에 당분간 계속 있을 거라며. 일찍 있을 것 같아 왜? 아니 오빠 이상하잖아. 뭐가? 아니 일산에 왜 당분간 왜 계속 있는데 왜? 어, 근데 유튜브는 왜? 아니 무슨 일? 내가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? 말해줘야 돼. 아니 뭐 촬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산에 아니 있을 것 무슨 같다고. 일? 어? 어디 있는데? 뭐 친구 집 때고 많아. 잘 때는 많아. 오빠 일산에 친구 어딨어? 니가 내 친구를 어떻게 알아, 니가? 알아. 니가 내 친구를 어떻게 알아? 알아, 오빠 친구 어딨어, 일산에. 일산에 친구 누구 만나는데? 내 친구 말하면 너 알아? 아, 몰라, 아무튼 누구. 현식이. 현식이 없잖아, 친구. 창식이. 창식이도 없잖아. 있어. 없어. 어? 철수 다 있어, 왜? 철수 누구 없잖아. 아니, 니가 왜 내 친구를 없다 그래? 없어, 오빠. 아, 이상해. 수상해. 몰라, 짐이 너무 많아 지금. 왜 자꾸 짐을 줘? 짐이 지금 너무 많아. 아 이거 뭐냐고. 이거 미키. 뭐야 이거. 아니 잠깐만 오빠 잠깐만. 아니 너한테 오빠 하지 말아봐. 이거 뭔데. 이건 뭔데. 베개. 베개 왜 갖고 왔는데. 디즈니 베개인데 내 거. 아 디즈니는 왜 갖고 왔는데. 아 내 취향이야. 약간 북한 김장이랑 좀 비슷하거든 내 취향이. 아 냄새 맡아. 아 그렇게 묵은 냄새나. 아 난 이 베개가 잘 맞아 나랑. 나 잠잘 때 있잖아. 내가 쓰는 베개 아니잖아. 나 불편해서 잠 못 자, 진짜. 근데 우리 집에서 내 거는. 아니, 잠잘 때, 내 베개가 아니라 불편한, 너 잠잘 때 너 항상 쓰는 베개, 쓰는 이불 아니면 좀 불편하지? 불편하지. 뭐 침대에서 막 자다가 그냥 온돌 이런데 갑자기 막 이불 깔고 자면 불편하잖아, 맞잖아. 잠 완전 못 자지. 그러면 그날, 그 다음날 되게 한가 피곤하지. 완전 피곤하지. 나 잠잘 때 이 베개 아니면 나 되게 잠잘 때 되게 불편해 예민해. 그래서 난 이거 메고 자야 돼 무조건. 근데 이걸 안 되면 다음날 피곤하니까. 내가 이걸 안 되면 다음날 피곤하잖아. 왜 그 모르게 피곤했어. 야 그리고 나 항상 대우자야 되잖아. 나 잠잘 때 이렇게 자. 항상 이렇게 자는 말이야. 근데 어? 항상 내가 이렇게 자거든? 그냥 이게 향이 올라와. 그럼 잠이 잘 들어. 잠이 안 하다가도 바로 잠아. 그래서 써야 돼. 잠자리 불편하면 다음날이 피곤해요. 이상해. 이걸 입고 자야지 다음날 편해요. 아 진짜 이상해. 잠깐만 박근씨가 이게 뭐야? 설자니라 어? 아니 잠깐. 아니 뭐지 이게 뭐야? 나는 밥 먹을 때도 내가 쓰는 거 아니면, 야, 난 밥이 안 넘어가, 나는, 어? 난 항상 이거 흰색 숟가락 요거 써야 돼. 오빠 진짜 내가 좀, 내가 이상하다 했다, 진짜로. 또 뭐 이상한 거 뜯는 거죠, 솔직히.
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진짜로 좀 그러지 좀 마. 아니 아니 오빠 이런 걸 가방에서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진짜. 제발 이상한 것 좀 제발 찌찌 좀 봐 좀. 아니 아 하지 됐지. 나 두 번 맞아 두 번. 아 이걸로 안 때린 거 다행으로 생각해 진짜. 머리 아파서 나 못 나가게 돼서. 아 뭐래 아, 이거 아, 들고 가. 아, 오 이게 막무 공식이 뭐 아 뭐냐 이게. 시원하다 시원해. 깔끔해졌다. 내가 이 집으로 말았어야 되는데. 아,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 집으로.